조직을 성공시킨 여러 리더들 중에 하나, 혹시 오기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중국의 병법책이 있는데요. 그 수없이 많은 병법 중에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빅세븐 칠서가 있습니다. 무경칠서라 그래서 마치 그 왜 그 문에 관련된 사서삼경처럼 병법의 일곱 권책 아시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손자병법, 그 다음에 오자병법, 그리고 이제 강태국이 썼다라고 하는 육도, 삼략, 울료자, 이공문대, 삼화병법, 보통 일곱 권을 갖다가 병법의 가장 빅세븐이라고 치는데, 그 중에 오자병법이라는 책을 쓰니 오기 장군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던 리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전적, 즉 승률은 사마천 사기에도 나와요. 76전 64승 12무. 패가 없습니다. 76번 싸워서 64번 이기고 12번 비겼다.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전신 아닌가요? 전쟁의 신? 아, 여러분들도 뭐 조직을 대표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한두 번 실적이 좋을 수 있지만 그걸 지속시켜 유지시킨다는 건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오기 장군이 어떻게 그렇게 승률을 또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승리를 유지시킬 수 있었을까요? 오기 장군은 또 한편에서 보면 굉장히 그 나쁜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기 장군의 그 전기를 쭉 보면은 출세욕에 사로잡혀갖고 자기 부모가 물려준 재산 그 뭐 요즘은 벼슬하려고 다 써버리고 탕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야, 쟤는 뭐 부모 돈 지키지도 못하고 뭐 벼슬하겠다고 돌아다니더니만 결국은 거지 됐네. 그 말 듣고 열받아서 수십 명 그냥 칼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머니한테 그래요. 나 사람 죽였는데 떠나겠다.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다시는 안 오겠다. 그리고 결국은 떠나서 이 노나라에 가서 증자라고 하는 아시죠 여러분들, 공자의 직계 제자였던 증자한테 또 공부를 배웁니다. 근데 워낙 또 이 능력은 있지만 인성이 안 된 거예요. 인성이 안 된 리더십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머니가 죽었던 소식이 왔는데 안 가요. 왜 안 가냐 하니까 나는 엄마한테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안 오겠다고. 넌 너무 정말 이 요즘 말하면 피가 너무 차다. 그래서 증자한테 또 쫓김을 당해요. 난 내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그 노나라 군대에 요즘 말하면 하급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노나라하고 가장 강력한 라이벌 관계였던 산동성 제나라가 있었는데 제나라가 이제 전쟁을 쳐러 옵니다. 노나라를 공격해요. 이제 조정의 중신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야, 이번 전쟁에 누굴 내보낼까? 야, 그 옥이라는 친구고 굉장히 뭐 병법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근데 하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오기 장군의 부인이 제나라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될 나라의 그 출신의 부인이 있다는 게 결격 하자죠. 그것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인사에서 탈락되는 소문이 들리니까 오기가 자기 부인의 목을 쳐서 들고 갑니다. 나 이런 사람이요. 다들 깜짝 놀라죠. 그러나 일단 나라가 힘드니까 결국 오기한테 노나라의 장군을 맡기고 결국 승리합니다. 그런데요, 피가 워낙 차서 그런지 승리는 했지만 또다시 버림을 당합니다. 저거 오래 놔뒀다간 조직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래서 오기는 다시 또 위나라에 가서 또 거기서 또다시 정말 장군으로서 또 새로운 역할을 해내는데, 자, 이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위나라 장군을 할 적에 그 부하 한 명이 행군 중에 등창이 나서 피고름을 흘리는 부하를 하나 발견합니다. 뭐 이건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가서 그 피고름을 빨아줘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막 감동을 해죠. 손자병법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상하동역이라. 조직의 상층부와 하층부가 같은 욕심, 같은 목표, 같은 꿈을 꾸는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하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행군하고 같이 잠을 잤던 이 오기가 일개 저 부하의 등창을 빨아주는 걸 보고 얼마나 조직의 이 상하동역의 이 공유가 일어났겠습니까? 아, 근데 그 옆에서 어느 할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우냐 그러니까 저 병사가 내 아들이다. 기뻐서 우냐? 그러니까 기쁜 게 아니라 아니 이제 이 저의 아버지 내 남편이 하나 있었는데 오기 장군의 저희 부하로 참전했다가 똑같이 등창이 나서 저렇게 누워 있을 때 오장군이 와서 그 등창을 빨아줬다. 그때만 이놈은 남편이 뭐 오장군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뭐 돌격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지 먼저 제일 먼저 돌격한테 제일 먼저 죽었다. 저거 오장군 저거 우리의 등창 빨아주면 그 우리의 죽이려고 저러는 거다. 아이 뭐 섬뜩한 거죠. 그러니까 그 리더의 그 따뜻한 사랑이
결국은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또 다른 측면이죠. 물론 쉽진 않습니다. 일개 부하의 그 피걸음을 빨아줄 수 있는 오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뭔가 의도된 리더십이라면 그거는 좀 말까 이 조직의 공감을 못 얻어낼까라는 거죠. 고사성어 중에 지상병담이란 사자성어 들어보셨습니까? 종이짓자의 윗상자, 이야기할 담자의 군대병자, 지상병, 담병. 그러니까 종이 위에서 병법을 논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은 가보지도 않고 실제 상황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지도만 올려놓고 그 지도 위에서 뭐 몇 개 군단이 진격하고 이렇게 현실을 모르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지상담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아, 스펙도 좋아요. 라이센스도 많습니다. 학력? 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사람만 나가면 져요.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스킬에, 이 정도 커리어면 라고 하는 그 종이 위에 머리만 갖고 현장은 도저히 알지도 못한 채 나가서 조직을 이끌다가 망한 그런 리더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상담병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조괄이라고 하는 젊은 장군입니다. 조괄. 그의 아버지 조사라는 장군은 정말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이 조나라, 그러니까 이 산서성 지역의 조나라의 가장 강력한 장군 중에 하나가 조사였는데 조사는 항상 그의 아들이 못마땅했어요. 엘리트로 컸거든요. 병법 다 외워버렸습니다. 뭐 손자병법부터 시작해서 육도, 삼량, 뭐 사마병법 다 줄줄 깼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 IQ 높고 정말 머리 좋고 공부 잘했던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아들은 못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종이 위에서만 알지 현장은 잘 모르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아들과 같이 전쟁을 하더라도 절대 중요한 직책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알았거든요. 지상담병하는 저 친구한테 조직 줬다간 그 조직이 망한다는 걸. 근데 조사가 죽어요. 죽고 나서 아들 조괄이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옛날엔 뭐 아버지의 그 지위를 이어받으니까요. 그때 강력한 서쪽의 진나라가 조나라를 치고 들어옵니다. 조나라 왕은 고민을 해요. 누굴 장군도 내보낼 것이냐. 그래, 그 조씨 집안 아들 조괄, 그 친구를 내보내. 스펙 좋지요. 뭐 병법 줄줄 외죠. 뭐 말하면은 도대체 막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괄을 장군으로 내보내니까 그 당시 조괄의 어머니가 와서 그래요.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이 장군으로 임명됐는데 얘는 안 된다고 말려요. 얘는 머리로만 병법을 논하고 종이 위에서만 이야기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옛날 얘 아버지도 절대로 쟤한테 중요한 조직 주면 안 된다고 몇 번 당부했기 때문에 얘 내보내면 안 된다. 그래도 이 왕이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그럼 약속 하나 해줘라. 저 친구가 나가서 혹시라도 졌다 그래서 그 책임을 어머니한테 묻지 마라. 요즘 말하면 연좌제로 걸지 말란 얘기죠. 참 어머니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스펙만 좋지 현장을 모르니까 그런 중책은 주면 안 된다라고 말리는 엄마. 과연 이 시대에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조갈은 조나라의 장군이 돼서 40만 대군을 데리고 나가다가 뭐 결과야 뻔하죠. 최고의 사건이 터집니다. 종이 위에서만 병법을 논했던 이 조갈은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와 같이 나갔던 40만 명의 병사는 진나라 군대에게 생매장을 당합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40만 명이 땅에 묻혀버립니다. 생, 살아서. 그러니까 리더 한 명 잘못 선택함으로써 조직 전체가 불행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참 요즘 어느 조직은요, 아예 학벌 자체를 가려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스펙도 가린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는지, 현장 경험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목표에 대한 뚜렷한 소명의식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그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지, 그저 라이센스나 뭐 학벌 갖고는 결국은 조직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아마 요즘 시대에 많은 인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